오늘 영상은 3주 가까이 서울을 돌아다니며 각종 기행을 일삼은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에 대한 새로운 소식 3가지입니다.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외설적인 춤을 추고 편의점에서 라면을 쏟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공분을 산 조니 소말리를 당장 추방해야 하는 거 아니냐? 내국인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끼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와 같은 의견이 참 많았었죠. 특히 여성과 노약자를 대상으로 인종차별, 성차별적인 발언을 내뱉으며 한국인을 우습게 여긴 그의 행동은 용서할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는데요. 먼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조니 소말리가 이런 짓을 벌인 게 한국이 최초가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조니 소말리는 작년부터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일대를 몇 주 동안이나 여행하며 기괴한 행동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원자폭탄 운운하며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지르고 젊은 여성들을 위협하는 행동을 해 일본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했었죠. 그럼에도 조니 소말리는 도쿄 시내 곳곳을 당당하게 돌아다녔으며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벌금 20만 엔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는데요. 당시 7,000명에 불과하던 조니 소말리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만 5,000명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조니 소말리는 일본 언론과 일본인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상황을 꽤 즐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선고받은 벌금마저도 내지 않고 일본 열도를 벗어날 수 있었는데다 올해 다시 일본을 방문하기까지 했으니 그에게는 아무런 피해도 없었던 셈이죠.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니 소말리는 해외에서는 특히 아시아에서는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이라도 생긴 모양입니다.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각종 만행을 저지르며 한국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한껏 즐기는 모습이었는데요. 한국인들의 반응은 그저 관망하고 침묵하는 일본인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선 지난 24일 밤 서울의 길거리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조니 소말리의 모습입니다. 몇 초 후 벌어질 일에 대해 전혀 예감하지 못한 채 시시덕거리던 조니 소말리는 정통으로 날아온 주먹에 쓰러졌고 그의 일행은 왜 그러느냐며 놀라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한국인 남성은 조니 소말리의 핸드폰을 빼서 멀리 던져버리고는 자리를 떴죠. 얼굴을 정통으로 한 대 맞은 데다 휴대폰마저 부서진 조니 소말리. 잠시 후 라이브 방송을 다시 켜고 애써 태어난 척 상황을 설명합니다. 눈썹 부근에 붙인 밴드에 피가 묻어 있었으며 말하는 내내 주변을 살피며 경계하는 모습이었지만 당장 한국을 떠날 듯한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조니 소말리가 이것보다 더한 일도 많이 겪었다.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해당 영상이 공개된 다음 날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조니 소말리를 대차게 바닥으로 내동댕이치고 발길질난 한국인 남성. 남성의 신원이나 정확한 동기 등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장면을 목격했다는 한 제보자는 해당 청년이 감히 소녀상에 그딴 짓을 하냐며 소리를 지르고 분노하는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소말리 주변에 있던 일행은 최소 2명 이상이었으나 말리기는커녕 영상을 찍느라 바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놀란 소말리가 도망가려 했지만 다시 붙잡혔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맹렬하게 구타당했죠.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잘 때렸다, 맞을 짓을 했으니 맞은 것, 속이 시원하다, 한국인 우습게 보면 어떻게 되는지 뼈저리게 느꼈을 듯과 같이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국인들의 복수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관종 유튜버에게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란 다름 아닌 계정 삭제. 현재 조니 소말리의 유튜브 계정은 찾을 수 없다는 문구가 뜨는데요.
한국인들이 유해 콘텐츠로 거듭 신고해 계정을 정지시켜버린 것이죠. 조니 소말리의 다른 소셜미디어 계정인 인스타그램과 X는 남아있지만 이곳 역시 신고해 수익을 내지 못하게끔 하겠다는 이들이 많고요. 길거리에서 두 번이나 얻어맞은 것도 모자라 계정까지 삭제돼버린 조니 소말리. 그러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모양입니다. 해당 사건이 벌어진 몇 시간 후 조니 소말리는 새로운 유튜브 계정을 만들었으며 아베 신조를 위해 한국인들을 때려 눕혔다는 글과 함께 이런 사진을 올렸거든요.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인들의 신고로 인해 여러 차례 경찰이 출동한 데다 라이브 방송에서 마약을 목격했다는 제보로 인해 마약 조사관까지 출동해 조니 소말리와 그 일행을 수사 중이라고 하니 일본에서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출국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현재 일본에서도 조니 소말리를 응징한 한국인들의 행동은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NHK를 비롯한 주요 언론에서 조니 소말리 사건을 보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해당 뉴스의 댓글에는 놀랍다는 반응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한국인들이 연이어 해내는 걸 보며 정말 용감하다고 느꼈다. 조니 소말리가 작년에 일본에서 여러 차례 만행을 저지르며 일본인들을 모욕했을 때 일본인들은 자리를 피하기 바빴다. 여러모로 일본과 대비되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처럼 말이죠. 한편 더욱 황당한 것은 조니 소말리와 함께 다니고 있는 아시아 남성의 정체입니다. 조니 소말리의 영상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 적이 있는데요. 그는 SNS에서 극단적인 인종주의와 백인 우월주의를 내세우며 스스로를 아시안 나치라고 주장했던 한국계 미국인으로 유씨 성을 가진 인물로 추정됩니다. 2018년 미국 텍사스에서 허위 신분을 이용한 총기 불법 구입 혐의로 체포돼 8년 1개월의 형량을 선고받았죠. 유 씨가 이와 같은 중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미국에서는 비자발적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총기 구입 및 소지가 불가능한데 유 씨는 자신을 시민권자로 속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병력까지 숨기고 구입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3년 전인 2015년부터 2년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바 있으며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라고 합니다. 유 씨는 SNS에 백인은 우월한 인종이라며 유색인종을 비하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다니던 대학 캠퍼스에서 1인 10위까지 하는 등 공격적인 성향을 여러 차례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형량을 선고한 조셉 브라운 연방검사는 연방사법당국이 유 씨를 체포해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고 밝혔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미국 현지에서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은 인물이 버젓이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으며 조니 소말리와 함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 거슬리는 것은 저 혼자뿐일까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치안과 높은 시민의식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인 만큼 개인이 나서기 전에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이 나서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겠어요? 항상 함께해주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